연승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홈패배로 11위까지 내려앉은 대구FC가 수원원정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내일 저녁 수원FC와의 15라운드 원정에서 대구는 중위권도약의 발판을 위한 시즌 4승 사냥에 나섭니다. 현재 승점 14점으로 11위에 자리한 대구는 승리와 함께 승점 3점을 더하면 이번 라운드 최대 7위까지 순위 상승이 가능하지만 경기를 내준 뒤 최하위 대전이 승리한다면 꼴찌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